네, 고흥 유자는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올해 농가들이 유자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파래야 할 유자 잎이 온통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줄기는 생기를 잃었고 새순도 돋아날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겨울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열흘 이상 계속되면서 유자 나무가 극심한 동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동해 피해를 크게 입은 유자 나무입니다. 수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렇게 껍질까지 갈라져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유자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고사지가 더 많이 발생될 겁니다. 나무가 열매가 열리더라도 상품성이 전혀 없는 그런 열매가 열려서 경제적인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 1,400여 유자 농가 대부분이 동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체 유자 농가의 80%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폐온을 해야 돼서 새로 과온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피해가 좀 낮아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해서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조금씩 있어서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연간 140억 원의 농가 소득을 안겨주고 있는 고흥의 유자 산업이 동해 피해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